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의 아호인 일해공원 명칭을 두고 합천 지역 내부에서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원 이름이 정치 쟁점화되거나 합천군의 이미지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며 지금이 명칭 변경에 적기란 주장입니다. 파업에 들어갔던 창원 시내버스 6개 회사가 어제 새벽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버스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에어부산을 시민기업으로 만들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계 휴양소를 마련한 기업체도 없을 뿐더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 기업도 있습니다.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을 두고 합천 내부에서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원 이름이 정치 쟁점화되거나 합천군의 이미지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면서 지금 명칭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합천군 의회 신경자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해공원 명칭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새천년 생명의 숲을 일해공원으로 바꾼 이후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원 이름은 남녀노소, 정치와 종교, 지역과 사상에 어떠한 편견도 없는 국민의 자존심을 높이는 명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쯤은 우리 국민한테 한번 여론을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합천 지역 농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를 꾸리고 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14일 대규모 출범식을 열고 전두환 흔적 지우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 간의 어떤 갈등이 사실 이 공원 이름으로 인해서 조장되고 있고요. 그냥 합천군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좀 더 씌워지기도 해서. 앞서 공원 명칭과 관련해 문준희 합천군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사 앞 전두환 방문 기념식 수 표지석을 철거하고 생가 안내문 교체를 준비할 뿐 공원 이름과 관련한 이렇다 할 후속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창원시 시내버스 6개 회사가 어제 새벽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버스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협상에 들어가 임금 2% 인상, 무사고 수당 5만 원 신설에 막판 합의하고 어제 오전 5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6개 노사는 지난 3월 말부터 올해 임금 교섭을 시작했지만 난항을 겪었고 지난달 2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도 결렬되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지역에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중부지방으로 올라가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창원, 양산, 김해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의 낮 기온 31도, 김해는 32도까지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입니다.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4도, 창원 24도, 양산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1도, 창녕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0도, 사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죠. 에어부산의 미래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작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에어부산을 시민기업으로 만들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에어부산 전체 직원의 70%가량은 여전히 휴직 상태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휴직수당의 75%는 정부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한은 연간 180일로 에어부산도 9월 중순부터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큰 항공업계 특성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 유동성 위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결정이 나야 이후를 계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기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 처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지원금에만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에어부산 국제선 노선에 80%가 집중돼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투명해지면서 매각 작업 무산에 대비한 국유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고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산시와 향토기업이 에어부산을 온전한 부산기업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이어서 인근의 울산 지역 소식입니다. 울산 지역의 주요 사업장들도 본격적인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매년 설치하던 하계 휴양소를 마련한 기업체도 없을 뿐더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밖으로 탁 트인 바닷가 전망이 보여 단체 손님들이 선호하는 북구의 한 펜션. 예년 같으면 휴가철을 앞두고 기업체에서 한두 달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지 문의 전화가 잇따랐던 곳이지만 올해는 뚝 끊겼습니다. 올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예 회사에서도 이런 어떤 공식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기피하고 안 하다 보니까. 경주 시내권보다 울산 도심에서 더 가까워 울산 시민들이 더 많이 찾는 경주 관성 솔밭해변. 매년 울산 지역 10여 개 업체가 이곳을 하계 휴양소로 잡아 찾아왔지만 올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업체 휴가 기간이면 수백 개의 몽골 텐트와 평상이 들어서고 하루 2만 명이 찾아왔었지만 아무래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기업이 와서 만일 경우에 환자가 한 명이 발생했을 시는 그 회사가 전체 문을 닫기 위하기 때문에 올해 울산 지역 주요 기업들의 휴가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말을 끼고 짧게는 9일에서 길게는 2주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타 지역 여행과 집단 휴양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가 기간 서울 경기 지역을 계획한 경우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 기업체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휴가 생활을 강제할 순 없지만 가급적 집에서 피서를 즐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보고하라는 겁니다. 매년 7, 8월이면 울산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불러왔던 기업체 집단 공동휴가. 코로나19가 울산 특유의 한여름 풍경마저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는 경남을 빛낸 스포츠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시간인데요. 박성은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NC는 구창모가 있어서 행복해라는 말이 아예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는 N구행 구창모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까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주목할 만한 선수로 두 번이나 선정이 되셨는데 요즘 들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살짝 적응이 안 되는데 또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관심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똑같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부터 구창모 선수의 활약은 예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려 23경기에서 10승을 거두셨어요. 네, 올해는 또 이렇게 활약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나 아니면 좀 이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작년과 이제 좀 달라진 점은 마운드에서 조금 여유가 생긴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고 또 변화구의 제구력이 좀 많이 작년보다 좋아진 부분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왔던 거는 스프리터를 이제 던지면서 그 부분이 조금 계속 작년부터 던져왔던 게 지금 계속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운드에 올라갈 때도 약간 마인드 자체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시는지? 작년에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해서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마운드 올라가서 그냥 미트만 보고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것 같고. 또 NC가 포수 강국인 것만큼 양의지 포수와 김태군 이 두 포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어요. 네. 투수 입장에서 봤을 때 각 포수랑 맞췄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편한 점이 있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먼저 양의지 선배님 같은 경우는 타자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좀 볼배합을 하는 편이면은 태군이 형은 조금 유리한 카운트나 이럴 때 공격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는 스타일 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해보면서 나중에 나는 이런 투수로 어떤 인물로서 남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먼저 다이노스 좌완 옛날부터 다이노스 좌완하면은 구창모라고 그렇게 얘기해왔었는데 먼저 그게 먼저 목표고 또 이제 더 멀리 가면은 조금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야구도 잘하고 인성도 좋은 그런 투수로 좀 남고 싶습니다. 응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른 빨리 종식이 돼가지고 야구장에서 꼭 같이 야구를 즐기시면서 꼭 가을 야구 그 멀리는 또 우승까지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N9N 구창모 선수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주요 관광시설과 공공실내체육시설을 오늘부터 재개방합니다. 함안군 공공디자인진흥계획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2020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안전보건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거창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국민디자인단 위촉 및 발대식이 오늘 오후 3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교육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어제 경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며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동선은 없고 유일한 접촉자인 배우자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57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말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임대인은 모두 2,729명, 공식 수의 임차인 수는 4,726명이며 임대료 인하 규모는 7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까지 포함하면 참여자가 3,000명 이상이라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자발적 민간 운동으로 지속되도록 다양한 추가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진주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진주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진주시는 우선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관련 부서에 배치하고 향후 아동보호 전담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오는 18일부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창원사랑상품권 무비전 발행 1년 만에 누적 판매액이 1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지역 기업과 단체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착한 소비 운동에 동참한 데다 액면가보다 10% 싸게 판매한 점 등이 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상반기 전 세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3.2배, 유럽의 경우 무려 33배나 증가해 올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 일제 점검과 철새 도래지 통제 확대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농가에는 방역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교 축구대회가 어제 경남에서 잇따라 개막했습니다. 제56회 축의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은 오는 13일까지 3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합천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같은 기간 함안에선 제25회 무학기 고교축구대회가, 고성에선 제57회 청룡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열리며 선수단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 대회 모두 무관중 경기로 치러집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휴관 중이던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진주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10명 이내 소규모 실내외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고 2주 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감염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과 체력 단련실, 노래방과 운동시설은 계속 운영을 제한합니다. 김해시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합니다.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인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양액 재배시설과 복합환경 제어시설 등 첨단 농업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김해시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3년 동안 농장을 임대하고 영농 기술 지도와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나 김해시 농축산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항쟁 41주년을 기념해 찾아가는 부마 민주음악제를 개최합니다. 기념사업회는 항쟁의 주 무대였던 창원시를 순회하며 음악제를 열기로 하고 오는 6일 오후 7시 창원시 진해구에서 1차 공연을, 9월 6일엔 성산구 용지문화공원, 9월 13일엔 마산압포구 창동에서 2차와 3차 공연을 갖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